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안전해라는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어플이 우리 낚시꾼들한테 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켰습니다. 일단 설치 방법은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하셔서 검색창에 안전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부 안전해가 나오죠.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열기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접속하시면 이렇게 지도의 형태로 시작이 되는데, 안전해라는 어플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어플입니다. 안전해 앱을 꾹 하시면 바깥으로 나가죠. 앱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도의 형태로 시작이 되는데, 어디를 클릭하시든 늘 떠있는 이 붉은색 종표시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해양경찰, 소방청, 해양경찰을 클릭해 보시면 나의 현재 위치가 나옵니다. 보내기를 누르시면 나는 지금 이 위치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하고 자동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해변에서 원투낚시를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셨는데 조난사고라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화를 해도 내 위치를 정확히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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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기 하시면 자동 신고로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러저러한 기능들이 많은데, 첫 화면에서 아래 화면을 보시면 주변 정보, 안전 정보 등등 이런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정보 클릭하시면 위에 서브 디렉토리처럼 해수욕장, 갯벌 체험, 갯바위 낚시, 마리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주변 정보 탐험회. 탐험회를 클릭해 보시면 핑크로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탐험에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인데, 낙산대, 아야진항 이 인근에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물속의 수초도 보이고 해변도 보이고 그렇게 하죠. 확대를 해보시면 어디쯤에 내가 주차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경관도 좀 보입니다. 이야, 보시면 뭐 원투낚시를 가신다 하면 안쪽에 물이 어디까지 차 있고 대략이나마 어느 정도의 미끌리 어초 수초가 있는지 이런 것도 대략 보이고, 앞으로 꾸준히 업데이트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주변 정보에서 탐험해 이 기능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 화면 하단에 안전정보라는 걸 누르시면 안전유의사항이라든지 응급상황 및 사고 대응 이런 내용을 만화로 이렇게 교육용 자료도 있고, 또 하나 실시간 관측이라는 게 있는데, 여수를 한번 가볼까요? 여수 국동항 인근에 화살표 표시된 곳이 있죠? 이런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북서풍이죠? 밑에 4.8m/s, 초속 4.8m로 불고 있다. 날씨에 실시간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좀 축소를 해서 CCTV, 그 CCTV를 제공하는 이런 표시를 보시면 화면 확대, 실시간으로 여수 앞바다를 관측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가셔서 수온 정보를 보시면 우리 낚시꾼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죠. 예측도 좀 할 수 있고, 여수 12.8도씨 표층 수온이죠. 그래도 아직 서해권보다는 반이 높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예측 정보. 예측 정보 중에 조성 예보를 클릭을 해보시면 표시된 이런 지역들이 있죠. 여수항 조속 예보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기능들이 많은데 아주 유용한 어플이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즐겁고 안전한 해양 레저 생활에 유용한 어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